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아, 저는 그 가정이 어려운 관계로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요. 지금 7학년 됐습니다.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15살 때 집을 뛰쳐나와 지금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애터미가 11번째 직업입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는 관광버스를 7년 동안 했고요. 관광버스 하기 전에는 서적 총판 출판을 약 34년 정도 했습니다. 서적 총판 출판할 때는 정말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강원도에 남들이 말하는 별장도 마련해놓고 노후대책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가질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접근해서 너무나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를 맞게 됐고 부도를 맞다 보니까 34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잃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큰 나머지 정말 세상을 하직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시작한 것이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를 하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는 노후가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애터미 사업자를 모시고 콜마 비엔에체에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를 차를 부르신 분이 자꾸 강의 들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다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분이 내려오셔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 차를 쓰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해모임 밤박스를 구입해서 먹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 지병이 있었는데 해모임을 먹으면서부터 거의 너무나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콜마 비엔에체 가게 됐는데 그때는 자발적으로 해모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발적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회장님 강의를 처음 듣게 되는데요. 정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정말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소름이 몇 번 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는 나이도 따지지 않는답니다. 학벌도 또 돈이 없어도 경험도 따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성공하겠다는 집념과 열정과 끈기,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의를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제가 절대 여기서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애터미에 걸고 성공을 하겠노라고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 7년 동안 하던 관광버스를 그만두겠노라고 전부 통고를 하고 다음 날 하루 만에 7년 동안 하던 관광버스를 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을 하는데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정말 미친 듯이 알리고 다녔습니다. 정말 1년 동안에는 거의 12시 안에는 집에 들어가 본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년 되니까 리더스크립이라는 연봉 1억 리더스크립이 됐고요. 6년째 되니까 로얄 리더스크립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3평짜리 지하실 방에서 10여 년 살았는데 지금 33평짜리
새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기 살고 있고요. 고급 승용차도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스템에 소비자들을 안내해서 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애터미는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아들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에 정말로 팔자가 바뀔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내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고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